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인기 만점 생활 요리를 알려주실 김영빈입니다. 선생님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한 주 우리 선생님과 맛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사실 뭐 늘상 먹는 요리는 비싼 게 많아서 선택하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삼시세끼를 해먹다 보니까 절실히 공감되는 말인데요. 아이들이 또 남편이 질려하니까 맨날 조리법을 바꾸게 되더라고요. 자, 선생님, 저도 그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좀 맛보고 싶은데 친근한 요리를 좀 새롭게 좀 변신시켜주세요. 네. 그 제가 요새 좀 자주 해먹는 요리예요. 그 콩나물 불고기 아세요? 네네. 네. 콩나물 불고기를 자작하게 끓인 콩굴 짜글이. 네. 그리고 이제 콩나물 한 봉지 사시면 항상 남다 구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거기다가 요새 제철인 대파를 곁들여서 파절이가 아닌 아삭아삭한 콩나물 대파 무침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뭐 메뉴도 새롭지만 콩나물 하나로 뭐 제대로 된 밥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